안녕하십니까. 유행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이제 AI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나온 지 거의 뭐 100년이 다 됐는데 AI 법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사용하니까 AI 법을 만들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EU가 제일 먼저 만들어서 그게 지금 이미 이 법을 준수를 하지 않으면 500억의 벌금을 냅니다. 5억이 아니고요. 500억의 벌금을 냅니다. 그게 이제 2026년 8월 2일까지 시작이 돼요. 2026년 8월 2일부터 저작권이 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때문에 AI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2026년 8월 2일까지 EU가 AI 규정 준수하라라고 법을 정했어요. 이제 2026년 8월 2일이 되면은 모든 기업,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삼성, LG 전부 다 EU의 AI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저작권, 투명성, 예측, 경찰 활동, 뭐 다양한 AI 관련 문제를 다루는데 위반 시에는 총 수익금의 얼마? 구글, 애플, 아마존의 총 수익금의 얼마 하면은 뭐 몇백조입니다. 몇백조. 예, 이렇게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2024년 3월에 이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올해 3월 달에 EU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고, 2026년 8월 2일까지 EU 내 기술기업이라는 게 삼성 뭐 이런 거죠. 구글, 애플, 아마존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은 AI 도구의 특정 사용을 금지하고 개발자에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일단 AI 법은 2024년 8월 1일 날 발효가 됐고요. 2025년 내년 2월까지는 AI 시스템 이미 금지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금지되느냐? 성적인 지향, 그러니까 성 포르노 이런 성적인 지향 또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종교 방송 이런 데는 그죠? 특별한 허용을 받아야 되고요. 무차별적인 얼굴 스크래핑, 아무나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들 스크래핑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2025 5월 2일까지는 개발자는 AI 시스템 작동 방식을 설명해야 돼요. 내가 AI 프로그램을 팔라 그러면 이 AI 개발자가 요 AI는 요런 시스템으로 작동돼요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가 가능해요. 2025년 5월 8일, 8월 2일까지는 챗봇 같은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챗봇 같은 일반 목적 AI 시스템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시스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요약을 설명해야 된다. 시스템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데이터를 끌고 왔어요.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설명해가지고 지금 오픈 AI하고 뉴욕타임즈하고 그냥 계속 들이받아붙어요. 계속 죽일똥 살릴똥. 그 오픈 AI는 뉴욕타임즈에 그죠?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전부 그 기사들을 끌고 와서 썼거든요. 그거 이제 사용을 못해요. 아니면은 사용을 했으면은 데이터 사용 요약을 공개를 해야 돼요. 내가 조선일보에서 이러이러한 글들을 훔쳐와서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못 쓴다 이런 소리죠. 2026년 8월 2일, EU 내 모든 기업에 이제 AI, 처음에는 큰 빅테크만 쓰다가, 그 다음에는 내년 2026년, 그죠? 지금부터 2년 후에는 EU 내 모든 기업이 이제 AI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8월 2일까지는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자들은, 성적인 문제, 뭐, 레플리카, 이렇게 해서 애인, 연애, 뭐, 이렇게 대화 상대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챗봇 같은 데는 개발자가 위험 평가를 해줘야 돼. 이러한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 매직 숫자입니다. 2026년 8월 2일 되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EU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AI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그게 중요하죠. 위반 시 벌금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그죠. 일정된 벌금을 부과를 받는데 벌금이 엄청납니다. 금지된 사항을 사용할 때
3,800만 달러는 500억이에요, 500억. 자, 10억도 없어요. 1억도 없는데 500억을 두드려 맞아 봐요. 한평생 그 벌금 마련하다가 죽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벌금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는 연간 글로벌 수익의 7%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뭐, 그죠? 천조를 벌어요. 천조. 구글, 애플, 아마존 천조 이상 벌어요. 그러면은 10% 하면은 그죠? 그게 얼마예요? 7% 벌금이니까 수백조를 벌금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8월 2일, 2026년 8월 2일, 그때까지 AI 개발하는 사람, AI 뭐 관련된 물건을 파는 사람, AI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그죠? 뭐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AI 규정. AI 규정은 기술 산업이라는 게 기술 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을 기술 산업이라 그래요.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술 회사들은 2028년 1일까지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투명하게 밝혀야 돼요. 이거 뉴욕타임스 가져왔어요. 이거 조선일보에서 가져왔어요. 이런 걸 밝혀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죠? 다양한 것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 단계 준수. 이 법은 2년간의 논의 끝에 올해 3월에 이제 통과가 됐어요. 법이 2년 동안 통과가 안 되다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제 벌금을 무는데, 기본적으로 500억. 아니면은 구글, 애플, 아마존이 이제 뭔가를 잘못하면은 거기에 몇십조의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법률에 AI 특정 용도를 금지하고 있고요. AI 법은 성적인 그죠. 뭐 이런 남자, 여자의 성적인 이런 지향, 종교, 문제, 생체 인식 분류, 그죠? 카메라에서 영상을 아무 얼굴이나 무차별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길에 나가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얼굴 다 찍고 못해요.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500억 원을 물어내야 돼요. 500억 원. 자, 굉장합니다. 감정을 이끌어낸 시스템은 직장과 학교에서 금지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감정, 막 울고 있는 장면이라든가, 뭐, 화를 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금지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500억 또는 몇조 원의 벌금을 안 낸다, 이런 거죠. 법이 시행된 지 9개월 후에, 그게 이제 2025년 5월 2일에는 개발자들이 내가 이 정보는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강령이 있어요. 그 강령에 따라야 되고, 법적인 준수, 어떤 걸 따라야 되는 거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핵심 성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모든 제품 서비스에 붙여놔야 돼요. 이제 법이 나와서 골치 아파요. 이제 AI 법이 나왔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올 3월에. 그리고 2020, 그죠? 6년, 8월 2일 날부터 몇백억의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정도로 위험하다 해서 EU의 AI 규제 준수, 아주 준수할 게 많다라는 이런 그림 보여드리고, 그죠? EU AI Act라고 합니다. EU AI 법이에요. EU AI 법이 통과됐어요. 3월 달에, 올 3월, 3월 달에.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EU 법을 따라야 된다. 이걸 아시면 돼요. 저작권 같은 거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다. 벌금 잘못하면 400억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I 법을 준수해야 돼요. 2026년 2년 남았습니다. 8월 2일까지, 그죠?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딱 2년 남았습니다. 딱 2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AI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법을 많이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거에, 벌금, 그죠? 500억 말기 위해서, 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AI 넷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세계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매년 냅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